한상원 전무가 이 애 아빠예요, 사모님. 아줌마, 고기 좀 더 주세요. 기름장도 더 좀 주세요, 아줌마. 아유, 참. 아, 사모님. 갑자기 허기가 와서 너무 후들거려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.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. 자리 좀 비켜줘요, 아줌마. 네? 네. 애서부터는 저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. 염치도 없어지고 눈치도 없어지고 하도 기분이 오락가락 널뛰니까 꼭 다중인격자가 된 것 같아요. 걔가 우리 상원이라는 증거 있어? 뭐라고요? 그럼 제가 이 몸을 하고 이 나이에 제 캐리어로 아홉 달 가까운 시간을 혼자서 고민하다가 겨우 이 댁에 찾아와서 사모님과 사장님을 상대로 지금 뻥을 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? 갑자기 부름배로 들이닥쳐서 이 애가 댁의 아들입니다. 핵폭탄 터트리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그래 알았어. 어느 누가 그래? 너 같은 그래? 이건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잖아.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할까요? 그걸 또 하라고? 끔찍하다 정말.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? 어떻게? 나이나 적어? 아니 42살씩이나 먹어서 남의 아들을 어떻게? 우리 상원이 32이야 32. 이 편집장 양심도 없어? 어?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남의 아들 인생을 망가뜨려? 어머머. 아니 왜 울어?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? 아, 그만 안 울어? 아, 그만 울어! 그만! 통제가 안 돼요. 나도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된다고요. 나도 내가 여기서 왜 고기 먹다 말고 이러고 울고 있는지 모르겠다고요. 너 정말... 운동이 맞니?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이 편집장? 이은정? 무슨 일이냐니까! 말 안 할 거야? 뱃속에 애가 상훈이 애라고 하네요. 뭐? 뭐야?